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수를 또 갈망하는 매듭장의 풍운입니다. 오늘은 또 시계줄 스트랩 다른 패턴의 매듭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했던 3로바이트 의뢰하신 분 하나를 또 같이 보내셨어요. 무브먼트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3로바이트를 하고 하나는 드래곤 T 용의 이빨 그 패턴을 하는데 보지도 못한 그 용의 이빨을 또 표현을 하는 게 아마 용도 잡히면은 버릴 게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뼈 쓰지, 발톱 쓰지, 이빨 쓰지, 비닐 쓰지. 참. 자, 세팅은 버클로 했는데 이제 탈착용이 용이하게 밑에 두 줄, 네 줄. 여기 위에도 네 줄인데 보시면 봉우리가 3개, 그리고 사이드에 양쪽 줄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요 블랙은 요 센터 라인만 이렇게 휘감고 이 오디는 요 라인만 또 감아서 서로 잡아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블랙을 한번 감아주시고 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디는 이쪽 센터를 이게 특별히 매듭을 짓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쪽도 오른쪽도 센터 라인에서 자기 쪽 라이트 방향으로. 이게 1단계입니다. 어디 이렇게 힘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블랙은 이쪽 틈바구니 이쪽 첫 번째 두 번째 스트랜드 사이 여기로 나와주시고 다시 3, 4번 코드 라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내려갈 겁니다. 이제 표현하는 게요 블랙 요거 이렇게만 해주셔서 계속 내려갑니다. 또 이제 코드는 이쪽 왼쪽 오디도 센터 시켜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겁니다. 제가 중반쯤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티스의 매듭에 주안점을 두실 거는 밀착입니다. 이게 어디 딱딱 묶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 조금 밀어서 당겨주시고 푸시해 주시고 그때 또 왼쪽도 넣어서 잡아주시고 푸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블랙은 센터 라인 두 개만 잡아서 요 안에 이 블랙 코드가 하나 있긴 한데 요게 역할이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하고 오래 착용하다 보면 좀 뭐랄까 텐션이 좀 없어져서 요 하나 나름의 노하우죠. 이런 게 이거 의뢰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법을 계속 유튜브에 올려주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뭐 상관없다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알아서 배워서 나름 또 좋은 매듭이 나오면 그게 좋은 거죠, 뭐. 자, 저는 이제 또 해서 마무리로 들어갈 거니까 그때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 스트랩 쪽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커팅을 해서 마감을 할 거고 또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센터 라인 이렇게 빼주시고 두 줄만 내려와서 감싸주시고 이런 식으로요. 꼬이는 거 방지해 주시고 좀 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오디는 센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코드 감싸 주시고 왼쪽 오디는 첫 번째 두 번째 코드 감싸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하단 부분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일단 집에서 탈착을 하고 저는 이제 위에 부분은 마무리까지를 좀다 해놓은 상태고,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또 커팅을 잘 해서 안쪽으로 또 리드를 사용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참 오늘 날씨도 화창한 날씨고, 정말 따뜻한 날씨입니다. 근데 2014년 4월 16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날인데, 언제까지 뭐 그렇게 막 생각하느냐에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기억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 날을. 왜냐하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했고 또 하나 그냥 거요 같은 분이 의뢰를 하신 건데 하나는 이쪽 거 하나는 이쪽 거 해서 제가 좀 디퍼런스하게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트리로 바이트 매드베다 스티치, 이거는 드래곤 투스낫. 예전에 제가 이쪽은 네이비에다가 야광 코드를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재밌는 매듭이고요. 오늘 처음 해보시는 분들 뒷면도 사실은 같습니다. 앞면이나 뒷면이나 같습니다. 서로 돌려가면서 랩식으로 돌아가는 거와 같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재밌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그냥 팔찌로도 하셔도 되고요. 이쪽 것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즐거운 매듭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요거 패키지 해가지고 딜리버리 하러 가야 됩니다. 향기로운 커피나 차 한잔 드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한번 만끽해 봤으면 좋을 법한 날씨네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